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완구 총리가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3천만 원을 받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비타민 음료 박스다 아니다 사각봉투다. 구체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SBS 취재팀이 지난 5년 동안 성 회장을 수행한 핵심 측근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. 이 측근은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선거자금 전달 의혹이 있는 바로 그날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. 노동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뒤 이완구 국무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성 회장을 수행한 측근은 이 총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합니다.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중간 지역 출신이라 수시 만났었고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왔었고 또 만날 때는 또 몇 번 한참 만났다. A씨는 자신이 성 전 회장을 수행해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청양 재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당시 후보자의 사무소를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모시고 왔어요. 그날은 제가 운전을 했었어요. 노약사만 주름 있는 골목 있잖아요. 그 골목이 힘든데 그 앞에 2층 건물이고 그리고 그 옆에가 판달밭이 있었고요. 이 자리엔 서산장학재단 회원들과 충남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. 기원유세 간다고 1개월 주자고 해서 가서 우르르 한번. 그러나 그날 성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줬는지는 측근들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. 돈을 줬다 이런 것들은 측근들은 몰라요. 그냥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일절 항구를 해요. 다른 측근의 말을 인용해 비타500 상자나 누런 봉투가 돈 전달에 이용됐다고 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SBS 노동규입니다.